네, 대한민국 1호 음악 도시 가평 뮤직 빌리지 음악역 1939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939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2회차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반응이 아주 좋군요. 고맙습니다. 자,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1939 토크 콘서트,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이 자리를 생각해보면요, 날씨도 굉장히 쌀쌀했고요. 사실 불과 두어 달 전인데 제가 올 때 눈이 왔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30도 육박하는 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콘서트를 위해서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 앞에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제가 어떤 무리수를 날려도 인자하게 웃어주실 것 같은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자, 보통 이때쯤 되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랜선 관객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평 뮤직빌리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요. 지금 이 장면이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939 토크 콘서트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기에서 이는 숫자 2를 나타내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들을 모셔봐야 되겠죠. 자, 먼저 두 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신지. 자, 가수 전윤아 씨 그리고 박시환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환입니다. 네, 이 환호와 함성이 과연 두 분의 중에서 어느 분한테 가는 환호인지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네, 먼저 나오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지만 각각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게요. 먼저 전윤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전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환 씨. 네, 안녕하세요. 가수면서 배우도 겸하고 있습니다. 박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앞에가 소리가 커요. 아주. 네, 조금 있다가 인터뷰가 기대가 됩니다. 자, 1939 토크 콘서트의 두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자,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그 오는 길은 조금 막히긴 했지만 공기 좋고, 네, 산세 좋고, 거기다가 이 멋진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눌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은 되지만 아주 행복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이렇게 하시면서 끝에 왜 아침 방송에서처럼 가평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시환 씨도 소감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너무 좋고요. 진짜 놀러 온 느낌이 들어요. 이제 굉장히 좋은 무대에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관객분들과 함께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서 이 가평 뮤직빌리지 1939 토크 콘서트 뭐 해시태그에서 많이 자주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무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뮤지션들이 찾고 싶어지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별 걸으면서 김기현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인데요.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이 공통점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나만 먹었어. 자, 두 번째요.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이보다 좋은 세월박제. 세월박제. 자, 어떤 뜻일까요? 두 분이 그만큼 동안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세월을 박제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얄밉게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기를 할 텐데, 자, 어떻게 그 전에 인정하세요? 네? 뭐 시원 씨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인정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박시환 씨 모르고 오신 분?
지금 나이 있으신 분은 박시환 씨 모르고 오실 것 같,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 빨간 옷 입으신, 네, 몇 살이신 것 같으세요, 이분? 시환 씨? 25. 25. 오. 또 모르시는 분, 아까 손 드신 분. 네. 가운데 몇 살이신 것 같으세요? 26. 둘. 와. 좋겠다. 33인데. 아, 정말 동안이시죠. 87년생이라서 올해 야. 33인데. 야. 네, 유나 씨는 안 여쭤볼게요. 뭐 저는 네. 다 대학가요제 아니,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지만 네.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학가요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굳이 자, 말씀 안 드려요.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똑같죠. 네, 언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시환 씨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잠깐만 서 죄송합니다. 같은 사람이죠? 아,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아, 두 분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실까요? 많이 만졌네. 아, 저 사람은 접니다. 어머, 아이돌 사진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오, 아이돌 사진인데? 저게 12년 전이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15년 차인데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 진짜 올릴 줄 몰랐네요. 자, 두 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많이 찼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굉장히 동안이신데 혹시 본인만의 그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유나 씨부터. 네. 아니, 진짜 그냥 하는 말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네.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30 정도까지는 그래 조금 어려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어려 보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들이 신체의 나이가 예전보다는 훨씬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 가서 동안이란 말을 감히 내뱉을 수는 없고 그냥 약간의 그 유전자의 힘? 저희 오빠가 네.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지금도 늦깎이 대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저보다 오빠인데도 그렇게 보일 정도니까 그 피를 조금은 나눠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다. 네. 자, 동의하시나요? 네. 아, 마지못한 대답 고맙습니다. 네. 시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일단 키가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숨을 좀 천천히 쉬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TV에서 사람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딱 가득 차다 보면은 네. 노화가 빨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숨을 천천히 쉬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몸에 작용을 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그 세월을 좀 비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용하게 저 혼자 해봅니다. 예, 조용하게 혼자만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럼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노안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좀 느릿느릿해요. 근데 어느 정도 네. 일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드는 게 호흡을 천천히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삶 자체를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네. 생활할 수 있는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동안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라디오 DJ를 하셔서 그런지 수습이 저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묘하게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못하는 게 뭐야? 주업이 두 개 부럽습니다. 아, 주 업무가. 네. 그리고 이보다 좋은 다재다능. 네,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표현이 이 두 분을 수식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가수시지만 두 분 다 직업은 가수시지만 여러 일을 또 함께 하고 계세요. 특히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라디오 DJ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한 3년이 다 돼 가네요. 아, 벌써 3년. 네. 와, 부럽습니다. 그 이제 가수로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과 라디오 DJ로서 청취자랑 이제 소통을 한다라는 게 좀 여러 의미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무대는 여러분들과의 호흡을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노래 멜로디에 실어서 얘기를 나누는 거라면 라디오에서 소통의 방법은 보이진 않지만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그
얘기를 주고받는 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 글자에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생방이니까 네. 또 그 제가 말하는 거에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어디 계신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가족 같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잠시 한 2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본인 라디오 방송 홍보 좀 해주세요.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네. 제가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네. 유능한 안보, 든든한 국방. 국방 FM 너를 사랑하게 전윤아입니다. 여러분들 2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음악 그리고 8090 그리고 박시현 씨의 노래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역시 네. 준비되어 있는 뮤지션 이제 DJ인 것 같습니다. 자, 박시현 씨도요. 가수의 이제 또 연극, 뮤지컬, 또 드라마 배우로도 활동 중이신데 네. 연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냐면 마트 직원으로 나온 드라마에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면 출연 배우일지 모를 정도로 딱 맞는 인물이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많이 순화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냥 놈 같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마트 직원을 이미 예전에 했었었고요. 알바로? 네, 가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시에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마트 직원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추구하는 여보세요? 네. 네. 추구하는 면이 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물론 뒤에 했던 뭐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할 때도 가장 최근에 했던 역할이 그 약을 한 듯 취한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눈 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요, 아니, 지금은 아니시고요. 지금 헤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극복했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기 활동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또 음악 프로그램 관련된 녹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끊어가거나 다시 테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생방이고요. 또 연극 무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바로 무대 앞에서 네, 생방처럼 맞아요. 진행을 하는데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나 씨는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뭐 늘 실수를 합니다. 뭐 발음도 실수하고요. 네. 단어를 역류성 식도염을 식도성 역류염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알아듣지 않나요, 사람들이? 네, 알아듣죠. 식도성 역류염에도 알아는 들어요. 틀린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삶은 달걀을 닮은 살갤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평상시에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게 네. 주변의 지인들이랑 얘기 막 나눌 때 야, 그 삶은 달걀 있잖아를 재밌게 한다고 닮은 살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라디오에서도 그냥 훅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디오를 하면 알게 됩니다. 네, 그만큼 편하게 네. 방송하셔가지고 네, 되게 친근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그널이 헤드폰으로 안 들려가지고 네. 그 몇 초의 그 턴만 공백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한 7, 8초를 제가 안 들려서 어이구.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초창기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그래서 네. 인터넷에서 뭔가 좀 찾은 게 있는데 혹시 저 핸드폰 좀 보여주시겠어요? 진짜요?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네. 작가님이 써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사전에 오늘 인터뷰할 분들을 사전 조사를 좀 하잖아요. 어머.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전윤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 백과사전에 제 설명이 있어요? 국방 FM에서 너를 사랑하게 전윤아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대비되는 예리하고 똑부러지는 멘트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리하고 똑부러지는 뒤에 괄호 열고
종종 혀가 꼬이는 멘트가 매력적이라고. 네, 혀가 사전에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정확하게 쓰셨죠? 써 있죠. 야, 와 이분은 적어도 제 네. 방송을 몇 번은 들으셨던. 몇 번은 들어보신 분. 아,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오후 2시에는 뭐 들어야 된다고요? 너를 사랑하기에 전윤합니다. 네, 너를 사랑하기에 전윤합니다. 네. 국방 FM입니다. 가평에 잘 잡혀요. 잘 잡힌 거 중요하죠. 네. 혹시 시완 씨는 뭐 영국 무대에서 하다가 네. 어떤 경우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무대에서 제가 가지고 나가야 될 소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못 챙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네. 자 망했다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딱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없다는 순간 머리가 한 5초 동안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중간에 집전화기가 있었어요. 자 가가지고 저걸 받아? 안 돼. 저거 받으면 선이 있어서 여기까지 못 오지. 들고 와가지고 받아도 내가 저기 있는 것까지 못 가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 맞다 이러면서 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들고 와서 이제 다시 전화를 받고 원 상태로 됐죠. 근데 그때 정말 생각하면 너무 아찔했어요. 그렇죠. 네. 순발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뭐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전화 받을 때 손가락 포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거기서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수학이랑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요새는 스마트폰 쓰잖아요. 요새 애들은 이렇게 받는데요. 이렇게 이게 없어졌대요. 네, 참고로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생방송에서 전달을 하면 이제 저도 움찔하는 경우가 있어요. 웃기려고 던지는데 이제 아무도 안 웃을 때. 아니 저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가 신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받았는데 이렇게 네.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다시 이겁니까? 저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네. 대학가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셔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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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네네네. 준우승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네. 분의 공통점을 제가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실까요? 네, 못하는 네. 게 뭐야? 주업이 두 개. 네. 자, 화려한 데뷔, 화려했죠. 깜짝 스타 나야나, 그리고 이보다 좋았던 오디션. 네, 두 분 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신자인데 전윤아 씨는 1989년에 그 당시 최고 오디션이었죠. 대학가요제에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박시환 씨도 2013년에 슈퍼스타 K에서 이제 얼굴을 알리셨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풋풋했을 때 너무 생생하죠. 네. 네, 저의 인생을 바꿔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처음에 들어보니까 견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건 저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제가 부산 대표로 네. 이제 대학가요제 본선 서울 본선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지방에서 1등이 이제 지방을 대표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상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매년 서울 팀과 부산 팀이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출연하기 전 해가 신해철 씨가 대상을 받았고 또 그 전전이 또 작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받을 차례인 거죠. 부산 차례. 네, 부산 차례인 거죠. 그래서 부산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견제 대상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그런 부산 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윤아 씨의 어마어마한 음악 실력, 노래 실력에 사람들이 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과 외모. 그렇죠. 그렇네. 혹시 근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처음에
입으셨던. 저는 오다가 제가 영상으로 검색을 해서 봤는데 다시 기억이 났는데, 근데 되게 아, 귀엽게 하고 나오셨었어요. 그때는 네. 21살이었으니까 귀여웠습니다. 네, 와. 모자 이제 쓰시고, 네, 네, 흰 모자 쓰시고, 멜빵 바지에, 네, 춤추시면서, 네. 네, 조금 이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자, 시완 씨는 어떠셨어요? 슈스케로 이제 데뷔를 하셨죠. 아, 네, 저도 부산 지역 오디션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오. 맞아요. 부산 지역 오디션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올라가면서 정말 잊혀지는 게 하나도 없죠. 네, 너무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제가 가장 처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치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네.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그 슈스케 오디션에 도전을 했다 광탈을 했는데 네, 이건 아까 작가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거지만 네, 제가 한번 음악 프로그램에 모창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어떤 곡을 모창하셨나요? 네? 어떤 곡을 모창하셨나요? 저 목소리 들으시면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되게 느끼한 목소리. 모르겠어요. 잘 자요? 성시경 씨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제가요? 박수! 어떤 노래를 할까요? 뭐 성시경 씨면 다 괜찮겠죠? 제가 할 줄 몰랐네요. 네. 좋을 텐데 라는 노래 와. 아시죠? 네. 저도 리버브 깔아주시나요?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꼭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장판을 깔아드렸으니까 합격! 한 분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오디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한 분씩 좀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전윤아 씨가 그때 대학가요제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학가요제 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어서야 됩니다. 네네.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yeah,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진짜 여기 오는 길에 네 잠시 오는 길에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똑같아요. 정확하게 20년 전인데 네, 정말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완 씨도 이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가면서 느낀 거지만은 사실 2위 하기까지 좀 안에서 되게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제가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그 10위권에 올라간 사람들은 친해져 있었고 저는 다 따로 숙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친해지기가 이미 다 친해진 상태라 힘들어서 제가 좀 청소랑 빨래랑 좀 잘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구나.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네. 네, 거기 새벽잠 없는 늙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굳이 뭐 어느 분이라고? 네네, 장 씨예요, 장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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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 제가 저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케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냥 뭐 먹는 것도 제재당하니까 네. 어디 뭐 촬영 가거나 그러면 과자 같은 거 훔쳐가지고 가방에 막 쑤셔놓고. 아까 그럼 저기 대기실에서 좀 몇 개 챙기셨어요? 네, 조금 챙길까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서 좀 올라가면서 좀 이제 의지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준우승까지 가기까지 많은 노래를 불러보셨을 텐데 네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첫 칭찬을 받았던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캐스 네. 선배님의
그게 이제 선배님께서 네. 이승철 선배님께서 목소리가 송곳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럼 아까 어느 한 분이 박수를 쳐주셨던 것 같은데 박수를 좀 더 크게 쳐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어나지 말아주세요.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왜 송곳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1939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조금씩만 들으면 좀 감질 나잖아요. 자, 그 이제 제대로 한 곡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자 그러면 먼저 전윤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 네. 앨범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말이 필요 없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너를 사랑하고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전윤아씨입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오리지널은 다르네요. 그 보면서 사실 제가 가끔 관객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좀 봤는데 왜 나는 가수다나 아니면 부르의 명곡 보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관객분들 리액션 나오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 하고 따라 부르시는 분들 네, 몇몇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감동을 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윤아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윤아 씨가 열창하신 너를 사랑하고도가 저희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두 분에게 숫자 2, 또 2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떠오르는 장면이 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전윤아 씨가 찍어주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주셨나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사진이겠죠? 그렇겠죠. 네. 더 좋을 수 없는 사진이겠죠. 네. 자, 전윤아 씨가 숫자 2를 들었을 때 떠오른 이거네요. 와, 어렸다 진짜. 귀엽다. 22살이네요. 22살 때. 와. 이게 너를 사랑하고 된 자켓 앨범 사진이죠? 네, 첫 앨범 자켓 사진인데 그때는 뭐 요즘에는 뭐 코디네이터 뭐 그도 있고 또 뭐 다 네. 있지만 그때는 제가 직접 다 화장도 해야 되고 근데 저 원래 대학가요제에 나오기 전까지 화장을 네.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눈썹도 네. 뭐 찌그러져 있고 눈도 퉁퉁 부었고 근데 지금은 저 시절이 그립네요. 왜 저 사진을 네. 보내드렸냐면요. 너를 사랑하고도가 2위 정말 2위에 2위만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네 1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로요? 네, 한 번도 못해가지고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토크 콘서트의 주제를 받았을 때. 이보다 정확한 게스트는 없다. 완벽한 역시. 게스트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다. 네. 사실. 나 아니면 누가 이보다 그쵸. 좋을 수는 없다. 이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근데 그렇게 2위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요. 네. 정말 1위, 오래 했었어요. 그렇죠. 몇 주? 16주. 16주를 2위를 했대요. 요즘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16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1위를 계속 이렇게 네. 보내는 그렇죠. 시간들을 보냈었죠. 신승훈 씨, 이상우 씨, 네, 뭐 노사연 씨 그런 분들이 1위를 할 동안 저는 거의 그냥 박수를 네. 2위 옆에서 계속 박수 쳐주고.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2위에서 계속 계셨다라는 그럼 1위 후보였다는 말씀이신데 네. 1위 욕심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1위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워낙 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2위를 한 두 분 정도를 내보내고 이제 세 번째 2위 자리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프가 그럴 때 나중에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너무 혹시나 지금 랜선으로 페북 라이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냐 네, 이거는 요새는 요새는 이제 다 그 뭐 어디 투표 뭐 현장 집계 뭐 전문가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숫자는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 그래프를 보여줬었어요. 네, 이제 그래프를 보여줘서 그주 이번 주 1위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나왔던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하도 2위를 하니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1위 했으면 좋겠냐고 네.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1위 하면 좋죠. 이렇게 그냥 정말 너무 진부한 표현이니까 질문이니까 1위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2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노래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요새 음악 차트를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탑 10 네, 네. 너무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수환 씨도 이 노래는 알고 계시죠? 아 당연히 네. 알죠.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이제 듣고 나면은 와 이 노래 하게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진짜 듣고 나서 바로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잊을 수가 없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습니다. 뭐 이은미 씨,
조성모 씨, 서영은 씨, 최근에는 아이콘의 바비와 준혜 씨까지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버전이 있으세요? 다른 서영은 씨나 이영은 유은미 씨는 이제 같은 네. 여성 보컬이니까 뭐 나름대로 다 색깔이 있고 좋고 그리고 조성모 씨는 남성이지만 네. 워낙 목소리가 미성이라 약간의 새로운 맛도 있고 그렇지만 남성이 부르는 느낌은 조금 덜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MBC 프로그램에서 네. 아이콘의 바비와 준혜 군이 이제 제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일단 남성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구준혜 씨의 그 거친 보컬이 굉장히 멋있었고 그다음에 바비 군의 그 감성 랩이 가사도 그렇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네. 감사하고 네. 그리고 아, 그 곡이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보기는 있죠. 네. 다시 보기는 되죠. 예. 여러분 너튜브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지금 1등은 프로그램 그겁니다. 네, 네. 네. 어제 방송했었죠. 네. 네, 거기 설날에 파일럿 네.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아이콘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아, 정말 감동받았었어요. 거기서 사실 남기신 명언도 있잖아요. 제가요? 만년 2위는 사실 홍진호 씨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셨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네네. MC 분이.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남성적인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네. 저는 이 노래에 랩이 들어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바비 군의 그 직접 쓴 가사 네. 그리고 그 아주 그 터프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래에 아주 감성적인 랩을 이렇게 얹어서 새로운 재창조를 해낸 듯한 느낌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 후배님들에게 되게 고마움을 가지고 네,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만약에 박시환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하신다면 너무 좋죠. 저 안 그래도 아까 그 네. 발걸음 부르는 걸 들으면서 네. 박시환 씨가 불러도 참 노래가 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뭐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박시환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도 있는데요. 한번 숫자 2하면 떠오르는 박시환 씨의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카와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네. 의미인가요? 저는 음악이라는 개념에서 시도했는데요. 제가 혼자 음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음악성이나 그리고 제 성격이나 제 인생이나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 가수가 직업이 되면서부터 아 내가 정말 앞으로도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2라는 숫자로 보게 된다면은 나 아닌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게 여보세요? 네, 아까 오셨는데 네. 네. 예. 송곳 같은 목소리라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음악에 연관되는 이 사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건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바른 청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유. 사실 박시환 씨도 숫자 2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슈스케에서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1위 욕심 없으셨나요? 1위가 그때는 되기가 싫었어요. 네, 무대 자체가 제가 너무 속상하게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1등을 하기는 싫다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이제 2등 하고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3억이면 1위를 해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조금 전에 건실한 청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주 네. 솔직한 청년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면 3억이에요. 3억. 1등이 3억이에요? 네, 3억이에요. 2등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3억에서 진짜요? 재세공과금 22%인가요? 그때고 나면 이제 한 아유 근데 그때 네. 세금도 얼마 안 뛰니까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의 그대로 혼란 가져갔어요. 아니 잠깐만 1위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네, 1위에... 정말 위너 택스 1월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는 100만 원. 아 네.
100만 원. 그래서 세금 33%. 와.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정해지면 현재 돈으로 이제 20년을 곱하면 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전 차는 네. 받았어요.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차? 노옵션인데 그 네. 그대로 보지도 않고 네, 네. 보지도 않고 팔아서 그 아. 아버님 그때 어금니가 없으셔 가지고 고스란히 역시 다시 건실한 청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슈스케에서 이제 2위 했던 그룹들 중에 잘 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허각이나, 아니, 허, 죄송해요, 존박씨나, 존박씨나 이제 뭐 버스커 버스커, 아, 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장범주 씨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있고, 네, 네. 장범주 씨는 이제 벚꽃 연금을 타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시죠. 네. 좀 부럽지 가장, 않으세요? 아, 너무 부럽죠.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연금 아닙니까? 제일 부럽죠. 네. 저도 네. 노래를 빨리 썼어야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좋은 곡을 만나서 그냥.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어떤 그 이득보다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싶어요. 지금에 와서도 아니면 선배님만큼의 경력이 있으면서도 아, 이 노래를 부르면 나 저 노래 알아. 그런 노래를 저도 꼭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2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도 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가 아닌 차선에 머무르는 숫자지만 또 최고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1과 1이 만나서 외롭지 않게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족한 듯 하다가 채워져 있는 숫자가 바로 2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들에게는 2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라는 숫자를 이제 본인의 말로 정의를 한다라면 윤아 씨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2요? 이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숫자에 네. 되죠. 빅토리도 되는 거니까. 네. 아. 저는 글쎄요. 1위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지만 2위는 1위를 보고 열심히 더 나아갈 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2위는 3, 4, 5, 6, 2,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긴장하고 긴장도 되고 네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도 알고 네. 네, 그래서 2위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가수 이런 분들이 다 2인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조용필 선배님이 정말 탑이었을 때 저는 물론 노래는 너무 좋아했지만 전용록 씨를 더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박수 치시는 분은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앨범의 타이틀곡 1번보다는 2번이 더 좋았고 그리고 뭐 스포츠 선수도 뭐 코비 브라이언트보다는 엘렌 아이버슨이 더 좋았고 이거 아실까요? 하시면 돼요. 그 네,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제 미국 NBA 농구의 전설적인 LA 레이커스 선수고요.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 번 우승을, 네. 우승을 한 분이고 이제 엘런 아이버슨은 되게 했어요, 네, 명언을 네. 남기신 분이요. 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명언을 남긴 분이세요. 네, 맞아요. 선수인데, 네. 아시네요. 저 완전 좋아해서요. 저도 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곡이나 그 선수나 가수는 2위 2인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더 친숙한 느낌. 거기다가 제가 2위만 계속했으니. 그렇죠. 저랑 참 많이 닮아 있는 그런데 감사해요. 제가 2위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2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고 2위를 지향하는 우리 유나 씨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위보다 2위에 있으면 항상 그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부족한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위보다 2위의 자리에 있는 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숫자 2라는 것을 우리 건실하고 솔직한 청년 시환군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아, 네. 건실하고 솔직한 박시환입니다. 네. 2라는 숫자는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준 숫자 같아요. 저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고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해주고 제가 창필순 선배님한테 들은 말 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중에 나는 탑을 쌓는 사람보다는 네. 그냥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나보다 네.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에게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의지도 하고 의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라는 숫자가 항상 누군가 아니면은 가족 혹은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방군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음악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게 가장 좋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또 순위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2위에 있으면 가끔 상실감이 들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1등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게 좀 처질 때가 있는데 그때 각자 개인마다 좀 힘이 됐던 위로가 됐던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위로가 되었던 말. 네. 시환 씨 같은 경우는 저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자체로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이고 그리고 막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이렇다 할 정도로 막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와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저 자체는 그냥 1위가 아니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위가 주는 그런 성취감이나 네. 물론 좋죠. 근데 그때가 되기까지 물론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그런 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건실하고 솔직하고 또 긍정적인 청년 박시환 군이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 토크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몇 개의 수식어가 부를지 보겠습니다. 자, 유나 씨는 어떠셨어요? 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위를 했던 경우는 딱 한 번이네요. 대학가요제에서 1등을 했던 대상을 받았던 경우 빼고는 항상 2위였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노래 실력도 2위. 그리고 그래서 1위 했을 때 느낌을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무서웠습니다. 1등 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준비돼 있지 않은 저에게 너무 큰 스포트라이트가 오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자에게는 1위가 축복일 수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1위는 어쩌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위가 저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2위도 감사해요. 정말 지금은 2위 20위라도 하고 싶은 음원 차트에 그 정도로 2위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왜 2등밖에 안 될까 이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박시환 씨 말처럼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항상 1위는 정말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이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1위가 되셨으면 그리고 2위도 좋다. 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1차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는요 밴드분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말씀들이 굉장히 짧으셨어요. 보통 이제 10초, 20초, 30초 하면 제가 질문을 4분, 5분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너무 편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환 씨의 노래를 좀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이라는 의미에 가장 걸맞는 곡이고요. 이적 선배님의 같이 걸을까라는 곡입니다.
아, 여기 지금 앞에 리액션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까요? 이거지. 바로 하셨는데 네. 아, 지체 않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아, 나 이거 여름 거 가는 거 깜빡했어. 자, 시완 씨 버전의 같이 걸을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서서 부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저 또한 가장 많이 힘이 된 곡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삶에 있어서 친구나 혹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박시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네, 목을 좀 축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걸을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노래 정말 잘하죠. 네. 자, 이번에는 토크 콘서트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빠밤. 이 세상 자 다시 한번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빠밤. 네, 이 세상 모든 이등에게 고하는 말 일명 2위 오너라 시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처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요 2등이라서 2위라서 2순위라서 좋았던 순간 나 이럴 때 2등이라 좋았다 인데요 어떤 사연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셨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유나 씨가 또 시원 씨가 직접 나와서 뽑는 시간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등 한 번 못했다. 2등이라도 점점점 그 자랑이라고 손을 드세요. 네, 잠시 네, 마이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있어.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이요? 춘천. 네, 네. 성함이? 한주희 씨. 자, 1등 한번 못했다. 2등이라도 어떤 분야에서 한다라면? 늘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거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공부죠. 공부에서. 아. 자, 오늘 혹시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시환 씨 때문에 오셨어요? 유나 씨 때문에? 아, 친구랑 같이 오셨어요. 뮤직빌딩 콘서트 하러. 아~ 자, 그러면 이미 마이크를 잡으신 분에 이제 무대 위에 계신 유나 씨하고 시환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어떤가요? 네. 아, 예, 예. 친구분이 네. 아, 친구의 팬이셨구나.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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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 아니죠? 아, 네. 떨리세요. 박시원 네. 씨에게 심호흡하시고 심호흡하시고. 네네. 아니 아까 보니까 박시원 씨를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지금도 눈 네. 저는 눈치를 보고 계시고요. 근데 계속 시원 씨한테 시선이 떨어지지 네. 않는데. 네. 네. 욕만 안 하시면 다 돼요. 시원 씨에게 질문. 네. 사실 제가 시원 씨 보려고 서울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 네. 이번에 이제 가평이 오셔가지고 네. 집 근처라서 진짜 편하게 왔거든요. 네. 너무 룰루랄라 왔는데 네.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눈빛 맞추고 대화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네.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네, 순식간에 시아 씨 팬미팅이 네. 근데 아, 옆에 앉아 계셔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네.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콘서트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콘서트에서 박수 치는 순간도 이게 안 올라가요. 네. 그 음악에 집중하느라. 아. 지금 그리고 네. 숨을 못 쉬고 계세요. 쉬고 계신데. 그게 동안의 비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만 더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나 씨한테 시환인 씨한테 넘길 건데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또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니 이게 정말 눈에 띄었어요. 네. 매 맞을 때 1등으로 맞는 것보다는 2등이 더 낫다. 아. 아니 어느 분이세요? 네. 저 마이크 좀 잠시. 어머. 네. 많이 맞아보셨나요? 근데 보통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지 않나요?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아, 앞서 이제 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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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학창시절 네, 어디서 네. 하신 누구시죠? 네, 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송경아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멀리 오셨네요. 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제 동생이 저보다 좀 사고를 많이 쳐서 맞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그 언니라는 이유로 네. 또 이제 넌 뭐 했니? 그러면서 같이 끝나잖아요. 네. 아, 방조죄로. 네. 네네. 네. 근데 잘못한 사람 먼저 맞고 네네. 저는 2등으로 맞으니까 좀 덜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요.
특별히 이제 시완 씨나 유나 씨보다 네. 본인 동생에게 영상 편지 시간을 드릴게요. 네. 네, 지난 학창 시절과 내가 힘들었다 한번 담아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메시지보다 네. 박시완 씨도 집에서 둘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형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둘째라서 저처럼 오히려 네. 거꾸로 저는 편한 편이고 네. 네, 형보다 네. 뭐 덜 맞았다던가 아, 네. 둘째라서 편했던 적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두 번째 맞은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실 두 번째 맞을 때 네. 처음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이렇게 때리시고 네네. 다음 했는데 갑자기 팔을 걷으신다던가 네. 두 번째로 맞는데 갑자기 어깨를 돌리신다던가 손을 바꾸신다던가 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사실 두 번째 안 아픈 거는 네. 네, 저희 형은 뭐 사실 징글징글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네, 정말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막 계속 시키고 이거 저거 떠와라 네,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네, 막. 맨날 나가서 놀고 안 들어오고 아이고 제가 이거 그러시구나.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네. 지금은 정말 네.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아마 대신 해드린다는 말이 정말 가족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피는 네. 물보다 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형한테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한다고. 멋지죠. 네, 자.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실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네, 시완 씨의 이야기 잘 들어왔습니다. 네. 천재인데 사실 왜 아까 막 그 왜 맞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 키울 때 힘드셨나요? 네 얼굴 표정 너무 고개 끄덕이시는 거 아닙니까? 엄청 이렇게 흔드셨네. 자 고맙습니다. 유나 씨도 오빠가 있으시다고. 네, 네. 있어요. 저희 오빠랑 나이가 터울이 9살. 아 물론 중간에 언니들이 있어요. 제가 막내인데 오빠 덕분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어 ABCD도 모를 때 네. 오빠와 언니의 그 팝송을 들으면서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런 것들이 제 몸 안에 세포에 하나하나 스며들어서 이 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와 네. 언니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네요. 갑자기 가족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저는 너무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형 영향이 가장 많이 컸거든요. 그 마음 못된 형? 네, 마음에 안 든 형? 못됐던 네. 과거 형으로. 네. 네. 근데 원래 어렸을 때 많이 싸웠던 형제 자매가 네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그럴까요? 저도 좀 거기에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 저 이제 해외 유학 생활을 좀 길게 하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저 여동생이랑 되게 오랜 시간 많이 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챙겨준다고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뭐 그 이런 거 저런 거 보내주고. 네, 저도 이렇게 방송 중에 미담을 한번 남겨야 와. 아버님 어머님 오셨는데 아까 것만 나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나 씨 모시고 한번 유나 씨 직접 네. 오빠 와주시죠. 아 근데 김기현 씨는 네네. 이렇게 성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시나요? 항상 이렇게 유나 씨, 시환 씨 어떤 게 편하신가요? 아니요. 네. 너무 스윗해서요. 아 왜냐하면 보통 그 공연이나 이런 거 하면 전유나 씨, 박시환 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유나 씨, 시환 씨 이러니까 되게 친밀감도 있고 그쵸. 좋은데요, 네. 기현 씨? 고맙습니다. 제가 네. 어머 세상에 이게 확 눈에 처음 본 메모인데 네. 음악에는 1등도 2등도 없습니다. 와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어느 정말 분이신가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느 혹시 어느 분이시죠? 계십니까? 계세요? 자, 이런 멋진 글을 남기고 이런 저희 멋진 글을 남기고 가셨나요? 저희 스태프분은 아니시죠? 네. 와, 이 자, 이분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네.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분을 네. 제가 골라 볼까요? 네, 한 번 더 골라 주시죠. 원래 넓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분은 전 항상 아, 얘 좀 짜증난다. 아니 잠깐 이게 제가 예전에 지지라고 하셨는데 1차 와. 콘서트 때도 이런 분 계셨어요. 기억에 남는 처음 했었을 때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내 건물 처음 샀을 때 하신 분 계셨어요. 와. 그래서 저, 네. 네. 이분 너무 궁금한데요. 자, 1등만 해서 어느 분이십니까? 누구예요? 아, 저 뒤에. 예. 네. 예. 와. 어? 얼굴 좀 보여 주세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저희 뛰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자, 항상 1등만 하셨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 여기 가평 사는 네. 강남지라고 합니다. 강 남지라고. 남지 씨. 예. 네. 항상 1등만 하셨다. 학교에서. 아, 네. 저 수능 봤을 때 네. 저 언어 만점 받고 1등급 맞았어서 와. 그 이후로 제 운이 풀린 것 같아서 뭐 항상 뭐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팬사인회도 당첨되고 와. 콘서트도 가고 잠깐만 악수 한번 하시죠. 어, 네. 아 빼서 오려고 좋은 기운 그 운을 좋은 저에게 기운을. 좀 주십. 저 지금 아, 네. 앨범 준비 중이거든요. 아, 네. 악수 한번 아, 하실래요? 네. 와 아니. 이 와, 기운이 운과. 올 때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축하드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앉으시기 전에 네. 그 기운을 받으시라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 그냥 노력하고 마음. 네. 나중에 결. 네. 아, 네. 꼭 저런 애를 했다. 나 공부 안 했다. 근데 1등했다. 네. 학원 안 다녔다. 1등했다. 이런 애들 있다. 아니. 마음을 편안히 먹으면은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 돌아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자, 유나 씨 하나만 더 뽑아 주실까요? 아, 제가요? 네. 네네. 아, 잠깐만요. 네. 굉장히 긴 사연을 써주신 분들도 어. 계시고 짧으신 네. 분들도 계시고. 네. 잠깐만요. 이게 긴 사연은. 요즘에는 한 번에 안 읽히더라고요. 천천히. 네. 아 이게. 네. 어 되려 인터뷰 질문을 하셨네요. 저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저희에게 네, 네, 네. 가수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꿈을 이룬다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 운명이라 생각하세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희 박시원 씨와 저에게 네. 꿈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네. 1, 2등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자, 어느 분이 질문 혹시 해주셨나요? 혹시? 아, 여기 계세요. 아, 여기 네네. 계세요. 네네네. 어, 혹시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이크 같은 거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완 씨 어떠셨어요? 어, 저는 좋은 건 다 믿거든요. 네. 네. 어, 운명도 믿어요. 운명이 있다면 제가 운명에 맞게 그만큼 노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또 꿈을 이뤘죠. 네,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민호 씨도 한번 대답을. 저는 제가 가수가 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요제를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준 누군가 저는 종교는 없지만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꿈을 제가 대학가요제는 네. 나가고 싶은 게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네네네. 이뤘고 네. 거기다가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가지고 계속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 2등 이런 게 의미 없고요 저한테 이제는 네.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어떤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제 두 분 다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생기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가수의 꿈을 이루었고 무대에 선다라는 꿈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 있을까? 장기 목표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 꿈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 늙고 뭐 머리가 휘어지고 제가 뭐 힘이 많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음악을 해서 누군가 내 음악이나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네네. 저는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렸을 때 인상이 찌푸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좋은 음악하고 좋은 인생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건실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네, 박시환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윤아 씨도 다음 단계에 꿈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수 있고요. 하나는 제가 노력함에 따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다시 태어나서 남자로 연기자가 돼보고 싶습니다. 아, 여쭤볼게요.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못된 역할들 있잖아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왜냐하면 주인공들은 너무 네. 선해요. 너무 좋은 그게 더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극을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정말 꿈이고요. 진짜 현실적인 꿈은 목소리가 나오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노래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기운을 나누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이자 소박한 소망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환 씨가 이제 하나 또 꼽아주시죠. 저한테도 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2등도 대단한 결과지만 1등에 대한 욕심과 목표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말 지연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네.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이겁니다. 네, 읽어주실까요? 나는 항상 2등이었다. 그래서 그랬다. 예. 네. 그래서 그랬다는 건 2등이라서 좋았던가요? 그러니까 2등이라서 네. 나에 대한 어떤 큰 파동이 없었다라는 의미 같아요. 네.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시죠? 혹시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어디 계시죠? 이렇게 뭔가 그 여운을 남기는 글들은요, 네,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래서 네, 그러셨나 봐요. 한 분만 더 꼽아보실까요? 네. 이분 그러면은 기분 좋게 할게요. 네. 생에 단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2등으로 왔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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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라고 나니님께서. 네. 네, 어느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아, 네네. 마이크, 네, 좀... 마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오늘 2등으로 여기 도착을 하셨어요. 네.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2등으로 와서. 네, 아니 공기도 좋고 딱 여기 차에서 내리자마자 네.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만 갇혀 있다가 뭔가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오니까 되게 날아갔듯이 좋았는데. 왔는데 2등이어가지고 더 좋았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죠? 저는 네. 네, 경기도 군포요. 군포에서? 군포에서요? 네. 반대쪽에서 오셨네요. 먼 길을 네. 또 돌아오셨네요. 네. 자, 만약에 네. 토크 콘서트에서 네.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때도 2위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때는 1등. 그때는 1등.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2라는 숫자가 또 2위라는 것이 두 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2등의 마음을 대변하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디션, 네. 음악 차트 이런 거 그냥 다 제외하고요. 네. 2등이라서 좋았을 때가 있으셨어요? 시원 씨는? 2등이라서 좋았을 때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2등이니까 저는 누군가를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산다는 것보다 저는 정말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아울러서 사는 게 좋아요. 예. 이제 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할 때도 계속 그 2위라는 자리에서 올라갈 때까지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오히려 1등한 친구까지 제가 다 챙겼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그 네. 친구 멘탈도 많이 챙겨주고 그럴 수 있었던 제 자신이 좋아요. 그렇구나. 예, 예.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건실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으며 아울러서 사는 걸 좋아하는 와 좋습니다. 예. 아, 제가 여기까지 해야겠다. 유나 씨는 2등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2등은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네. 좌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더 힘든 사람들을 헤아려 볼 정신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같이 실패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네. 아닐까 2위가 네, 경험 네. 같은 것들 맞아요. 네. 성취감도 있으면서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뭐 2위는 네. 글자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글자. 뭐 채워져 있는 거 같고 글자보다 네. 이자가 더 이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네. 곡선도 있고 오리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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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2위는 정말 축복받은 네. 자리? 숫자인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될 테니까요.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짧게 듣고요. 또 향후 계획이 짤막하게 있다면 중요한 것들 두 분 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먼저. 네, 시원 씨 먼저 하시고. 네, 되게 좋았어요. 2라는 숫자 그리고 인터뷰식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리고 위로도 드리고 다시 저를 또 다잡고 이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호응 열심히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즐거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관객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불후의 명곡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아 예. 본방사수 거기서도 2위를 할지 1위를 할지 기대가 되시죠. 뭐 꼭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겠어요. 아, 끝나자마자 바로 쏘신다고 아까. 네. 자 유나 씨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가수로서 그리고 DJ로서의 느낌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래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멋진 건실한 청년 두 분과 얘기도 나누고 음악도 듣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받으면서 아 다시 한번 느끼네요. 노래하길 잘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전유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자,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너는 네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유나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수를 한 게 잘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그 결과가 2등, 3등 혹은 꼴등으로 나타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 그게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세상의 모든 2등 분들께 큰 박수로 네,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라도 밖에 나가시면 가평 뮤직빌리지 앞에서 또 버스킹 콘서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오셔서 한번 여러 가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뮤지션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1939 토크 콘서트 이 두 분의 멋진 음악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버스킹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놀다 가셔요. 뭔데 오셨잖아요. 네, 좋을 것 같네요.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 없는 가평.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요. 같이 걸을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의미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제 앨범입니다. 나를 비춰줘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박시환이었습니다. 2절부터는 심심하시면 살짝 흔들까요? 감사합니다. 내 맘에 내가 잠겨도 홀로 서있다 해도 반짝일 수 있게 기다린다고 너는 말했지. 빛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어둠 속을 비춰줘 나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돌아보면 닿을 수 있게 나를 비춰줘 때론 현실 속에 내가 무너져 내려 너를 볼 수 없어 괴로워진다 해도 저 까만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처럼 내게 물들어 따뜻하게 감싸줄게 내 진심이 소리 없이 외쳐 소리 없이 울어 어둠 속에서 환히 비춰줘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영원히 내 곁에서 돌아보면 닿을 수 있게 나를 비춰줘 나를 비춰줘 아바의 맘마미아를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 엔딩 크레딧 기억나세요? 그거 음악 듣느라고
영화관에 끝까지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은 제 얘기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춤도 잘 못 추지만 음악이 있어서 노래할 때만큼은 행복했던 그리고 박수를 받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음악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Thank you for the music 들려드릴게요.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다시 한번 전윤아 씨 그리고 우리 시환 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앞으로도 이 토크 콘서트가 계속 돼야 할까요? 아시죠?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가평 뮤직빌리지 대한민국 1호 음악도시 음악역 1939 1939 토크 콘서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랜선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실까요? 네, 윤아 씨 먼저. 네, 오늘 박시환 씨도 처음 봤는데
정말 건실하고 네. 올바른 건실하고 네.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으면서 아우르는 삶을 원하는 네. 네, 박시환 씨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서 아주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 앨범 열심히 녹음 중이거든요. 새 앨범이 나오면 1위, 2위 이런 거 상관없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환 씨도요? 네. 먼지 많은 동네 벗어나서 이렇게 공기 좋고 그리고 좋은 무대, 좋은 관객분들, 좋은 시청자분들 만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닮은 점을 또 얘기해 주신 전유나 선배님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자체도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기운을 받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939 토크 콘서트는요, 여기 음악역 1939에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